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다 약해서 뱀에게 넘어갔지만은 주님이 낮은 자리로 찾아와서 뱀을 잡고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하시고 긍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공의의 심판 앞에 이방 세력을 다 없애는 데는 유다를 공격하던 이방 세력들을 다 잡아서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만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겠나이다. 저희들 미약하오니 주여 진실함을 주시고 기록한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길러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9장.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이죠.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매장막의 환란의 시각은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 2사 7장에는 아람인데요.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 요즘 말로 말하면 다마스커. 여기 하나님의 경고가 왔습니다. 그게 러시아가 종말에 이제 막대기로 쓰일 때에 그 막대기에 끌려갈 나라가 몽골, 중공, 북한, 그 한국 와서 막 하는데 바다에 건설을 치신다는 것은 이 혼란한 세상에 정치적으로 모든 선지가 똑같이 예언을 받았는데 러시아 제국의 일곱째 머리용 계시록 17장에서 짐승의 비밀에서 나왔어요.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호와가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가 북방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서 다메섹을 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아시아 동방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접경된 하마대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이 두로 시돈은 솔로몬 성전을 좀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잘 지었어요. 성전도. 그런데 그들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세력이 북방 세력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습니다. 근데 스가랴에게 귀국해서 포로 살고 귀국해서 종말을 예언할 때에 구약을 이제 상징을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가 언덕 위에서 비빈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원인이 뭐냐? 어떤 이유에서 일이 일어났느냐는 그 구약 다윗왕국을 들어서 신약에 재림의 주님 오실 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두로는 이사야 23장에 두로가 나오잖아요. 70년 나오지요. 두로는 청년 남녀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땅의 것만 부자가 됐지 하늘에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솔로몬 성전. 그 두로 나라하고 솔로몬 왕국이 타협을 했어요. 그게 푸르메에서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로의 왕 히람과 친구 삼고 많은 물질을 도움을 받았어요. 금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그다음 솔로몬 시대에 와서 두로와 결탁을 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에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솔로몬이가 마귀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두로를 공격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두로가 나오고 선지서에 두로가 나오는 것은 두로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솔로몬 부패 정권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자기가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교파들이 자기 교단, 자기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성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새 언약으로 죄 사함 받았다면은 새일 창조로
육체 구원받고 재림 주 만나야 되는데 세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재림론에도 관심이 없고 현재 그저 사람은 많이 불러 모아 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 교회들이 하는 일입니다. 소돔도 그렇게 했어요.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십계명도 버렸어요. 십계명도 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천지교도 똑같아. 솔로몬 성전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뭐 하나님 어머니라니, 마리아는 죄가 없다느니, 마리아가 뭐 성신했다느니 귀신 소리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구름 타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지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던쳤다고요. 잘 읽어봤죠? 천지교 길.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보장을 건축하는, 자기를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용해서, 이게 용이에요. 용의 사상. 그 뱀은 용이 됐는데 사탄 마귀인데 이게 영적으로 사상이 육자맥인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선악과 들어와 있어요. 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곳이 쫓아나올 수 있다. 자기만 위해서 하는 거. 남을 위하지 않고 예? 자기 중심으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요즘은 자기를 길러요.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뒤집었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포로 후에 학계 서거라 말라기는 바벨론 갔다 와서 선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가 말라기 때 와서 문 닫았는데 한 100년 지나오다가요. 그렇게 수르바벨 성전 건축하고 말라기 때는 주전 400년이니까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종교가 암흑이 돼가지고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역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 흑암이 지배한 시대, 그 이방 시대입니다. 그 종교 암흑 시대요. 하나님이 종을 안 보내, 말라기 보내고 바로 세례안 보냈어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자, 그래 뭐 했습니까?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특을 같이 은이 돈이죠. 정금을 거리에 진흙 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 물질주의, 물량주의 부자들 쫓아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초림했을 때도 부자에 대한 교훈했거든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게 더 쉽다 했어요. 그 절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 세상에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 공중에 떠야 되고 응?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나는 위에서 왔다. 그래서 위로 간다. 너희들도 네 제자가 되려면 땅에 그걸 버려라. 버리라 했어요. 그게 이 세상을 소유로 삼으면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쫓아내신다. 심판이죠. 그 보여줄 때 구약에도 아담도 쫓아내고 노아 때도 물에 빠져 죽이고 모세 총에도 애굽에 갔다 죽고 예수님 초림 때도 유대인들이 노마에 죽고 재림 때도 오늘 바벨 교회가 수정통치 떨어지고 하여튼 이 교훈의 다림줄에 떨어지면 심판입니다. 이거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지여정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몫이 구원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나는 피만 줬고 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성령님인데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단체에게 보혜사가 왔어요. 오순절에. 그 2000년 동안 성령님의 역사로 택한 자가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근데 계시록 시대에 하나님 인이 나타났어요. 그 인을 뚫고 나갈 사람은 또 권세를 줘야 돼요. 철장 권세를.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육체로 변화돼서 하늘로 갑니다. 갔다 내려와서 이 땅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친구를 사면은 두 주인을 못 생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주께서 그를 쫓아내신다. 누구를? 도로를. 부다 도로를. 그의 바다 건세를 치시리니. 이 바다 건세가 세상 건세입니다.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바다가 혼란해진다. 이사 17장에도 다메섹의 멸망. 그러니까 러시아가 움직일 때 아시아에 전쟁이 난다. 11 전쟁이 그 유다에 와서 끝난다. 유다가 일어난다. 빛을 발한다. 이런 종말 예언이
우리 재단 사명인데 아무도 몰라요. 바다 건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그러니까 교회들은 두루같이 사는데 불타를 준비합니다. 불타를 준비해. 어제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동선 교회 다니는데 제기동에서 계시로 강의를 받고 하도 이상해서 몇번 읽었다케.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고 도무지 이런 책을 처음 봤는데 생소한데 찾아봤더라고요. 나이가 72살인데 그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처음 듣는 소리라. 이런 소리는 자기 교회에서 못 들었다는 거죠. 나보고 수르바벨가 뭐예요? 또 찾아줬지. 아, 사람이구만 그래요. 그럼 피로산 교회는 무슨 산이요? 저기 설악산이요. 무슨 그런 산인데 피로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처음 듣는데 피로산 교회를. 그래서 사도행전 또 찾아줬지. 아, 예수 피로 샀단 말입니까? 난 이름이 피로산 교인 줄 알고 그래 찾았다케. 그렇게 좀 초보적이라. 근데 30년 다녔다는 거 교회를. 응? 그 교회 목사님은 은혜시대 교회를 피로산 교회를 설교 안 했던가 봐. 뭘 자기가 못 들어 그런가. 그래서 자기 아들, 딸, 뭐, 식구가 많은데 책좀 많이 달라, 이렇게. 그래, 한 가방 줬지요. 그다 쓰고 또 오락했어요. 그런데 그런 순진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이런 책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시대 교회는 토막토막으로, 은혜만 알지, 은혜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뭐,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이거는 이제 블레셋 땅인데, 유대 나라 주변에 강대국이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이제 러시아가 움직이면요, 이 아시아가 뒤집어집니다. 이게 3차 전쟁 시작인데, 그게 중동으로 일부가 가고, 리비아 곳으로 한국으로 오고, 양동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고 나와서 바람집을 잡아라. 계시록 7장 1절 같이요. 자, 아스도세는 잡족이 그하리라. 잡족은 이방을 같이 이방족들. 구원이 없는 사람을 잡족들이에요. 족보가 없어요. 이것저것 섞여서 잡초밭이래. 잡초밭. 잡족이 잡초입니다. 들에. 그 잡초는요. 짐승이 먹어요. 잡초. 그 잡초가 좀 모자라면요, 저 산에 짐승들요, 노루나 뭐 사슴 같은 거요, 곡식을 또 뜯어먹고 곡식밭에 멧돼지도 고구마 캐먹고 먹을 게 없으면요. 근데 먹을 게 많으면요, 그거 못 먹고 산에 뭐 칠기 뜯어먹고 잡초 먹고. 그러면 잡목은 뭐냐, 잡목. 잡목은, 사람이 쓰지 않는 나무가 잡목인데, 이런 잡목은 전부 장작감이야, 장작감. 그러면 쓸만한 나무는 뭐냐? 수목은 뭐냐? 사람이 골라 집을 짓고, 무슨 농기구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도 잡초가 있어요, 잡초. 버린 거. 잡목이지, 잡목. 지 마음대로 열매 맺어 꼬불꼬불 크고. 그런데 분명히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잡초, 잡족이 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잡족은 모 쓰는 것이구나, 잡족. 잡족이요, 유다요. 그 알잖아, 알아듣잖아, 벌써. 잡족이 그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마귀는요, 무기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최하요, 최고요. 최하면 입이 없어야 되거든, 말안 해야 되거든. 최고기 때문에 자꾸 원망이 나가는 거, 불평이 나가는 거요. 자기를 기준 삼아서 말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입이 없으면요, 상대방이 말안 해요. 자꾸 말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 겸손은 머리를 숙이고 악옥같이 죽재기는 머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람 불면 흔들려. 그 속에 소리가 나, 파틀려 가지고 싸각싸각 소리가 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교만이 최고요. 그게 오늘 공산당 정권은 무신론인데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다고 예레미야 23장 말씀했는데, 23절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 천지에 충만한데 저들 눈에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육신으로 볼수 있습니까? 하나 영이신데 그 영이 거듭나야
영이 잠에서 깨어나야 하나님 보지. 영이 망가졌는데, 영이 없는데, 영이 활동 못하는데, 하나님 봅니까? 영, 짐승이 영이 있습니까? 짐승은 생각밖에 없어요. 짐승이 뭐냐, 우리 이상형 결혼해서 가정에 그런 짐승이 결혼합니까? 걔 결혼한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어서 영,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 하나님 형상이지요. 그 이 동물들은요, 먹고 자고 사는 것밖에 모르죠. 영의 세계가 없어요.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들은, 잡족들은 영의 세계가 없어요. 전부 마귀한테 잡혀가서 마귀가 저기들 왕이에요. 그렇게 교만하죠. 그 하나님 없다. 무신론이다. 그 무신론 정치가 소련에 100년이 됐는데 우리가 유신론으로 하나님 살아 계신다 올라가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어둠은 빛을 만나면 없어집니다.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빛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내가 살아나요. 이 말씀이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 그래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애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들도 이제 뒤집어지면은 우리가 세계로 다시연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아 잘못해 옷을 갈아입어 바꿔 입어. 그래서 한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초림했을 때에 성경대로 천연음에서 당나귀 타고 가시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은 창세기나 지금이나 시간이 없이 항상 같은 하나님인데 시대에 따라 사람만 바뀌어졌지 말씀은 똑같은 공의의 말씀이에요. 그다음 8절부터는요.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줘요. 이제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 편한 책임을 져요. 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며 쳐서 그게 예수님 왕국 건설에 쓰임받는 종들은 마귀 공격을 받고 고난이 많지만은 뒤에서 예수님이 역사해서 아베라 맞아 죽었나 아팠지 내가 왕권 주지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예수를 위해 하나님 위해서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순교 당해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핍박 받아야 돼요. 어림을 많이 당해야 돼요. 그게 당신은 슬프지만은 당하고 나면요 그게 세세 왕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위해 사느냐? 세상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이게 갈림길입니다. 그 길을 빨리 돌아가서 고쳐서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예수뿐이다. 그 예수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적군을 막아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보신다. 왜 당신의 세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을 쓰고는 버리는 거지 뱀에게 복을 줄 수 없다 그 말아요. 알았어요? 그게 이방인들 불교는 복이 없어요. 저주예요. 용에게 속는 것이지요. 속아요. 뭐 중들이 죽을 때 불로 화장하잖아요. 그럼 뭐 선을 많이 향한 중의 몸에서 뭐 사리가 나오는데 사리가 석가모니 사리가 대단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재료 몇 개 있는데 그 사리가요 고사리 먹거나 돌이에요. 그게 대단한 줄 압니까? 그 김에서 말이죠. 어떤 할머니가요 도부장 사는데 교통사로 죽었어요. 화장했더니 사리가 100개 나타났게. 그 사람이 목다 걸쳤습니까? 왜 사리 나오냐? 그 사람은 가난해서 시금치 많이 먹고 우유 장사니까 김밥 먹고 우유 먹고 고사리 먹어가지고 몸에 돌이 많이, 몸에서 돌이 많습니다. 눈에도, 귀에도, 우리 몸에 돌이, 콩팥에도 돌이 있어요. 응? 그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빠져나오지만 안 빠져나오면 수술을 빼내야 돼. 그 쓸개도 돌이 생기고. 그거 불타면요, 그게 살이, 불에 꼽히면 돌이 새파래져요. 그래서 살이라 해. 별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화장하면 사람마다 다 돌이 나와요. 뭐, 죽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불교는 저 사람 속이려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절에 사는 사람이 뭐 고기 안 먹어요. 맨날 고사리 떠보면 이렇게 돌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육체는 다 썩을 몸이에요. 영생이 없어요. 영혼이 문제지. 이날까지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하늘에 계시다가 성경대로 69일 만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일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사 7장에서 누구 몸에 나느냐 할 때 전의 몸에 태어난다. 그 750년 전에 예언하고 마태 1장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신이 왔어요. 가브리엘이 알려줬어요. 주의 신이 네게 역사에서 임신이 됐다. 그랬죠? 그 목적이 뭘까요? 여기서 거라 9장 9절에 당나귀 타고 가서 예루살렘 왕으로 간다. 왕. 그 최상경 목사 그 신문 봤지요? 예수님이 사람의 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목사인데 그 사람이 이단을 감별하는 감별사예요 또. 지가 이단 개수인데 응? 요즘 이단 항상 다 자기 쫄병인데 대장이 자기 쫄병을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단에 가서 이단 고소해라. 좀 교회가 정말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응? 예수 피를 응? 사람의 피라 하는 그 사람을 이단을 찾는 사람 만들어놓으면 되겠냐 그 말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목사가 장로교 신학교 교수가 원로 교수가 저 최상혁이 조신해버려 목사 직분 박탈시켜서 그건 목사가 아니냐 이거는 이런 큰 이단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이고 인성인데 죄 없는 몸이지 예수 피가 마리아의 피가 섞였다면요 천지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9절에 시온에 따라 자 시온이 둘입니다. 구약의 시온은 표면적으로 짐승의 피로 모세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백성들 이제 신학에는 예수를 영접해야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왕이 누굴까 땅에 없어요. 시온의 왕은 구약에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가 모리아산을 뺏어서 다윗성이라 시온성이라 이름을 고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이가 성전 짓잖아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사랑을 쏟아붓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백성을 만들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왕국 건설 백성들인데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 불러요.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새 언약과 새 일로 창조하면은 하나님을 찬송 부르게 만들었다 했어요.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근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첫 출발이 마태복음 21장에 벳바게 동네에서 당나귀와 그 당나귀 어린 새끼를 가져와서 타고 갑니다. 이 500년 전에 예언한 스가랴서가 마태복음 21장에 이루어집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어깨 메고 가도 안 돼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게 성경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 예수님이 30살이 됐는데 청년인데 당나귀 새끼 얼마나 애처로워. 그런데 제대로 못 건데 젖먹는 건데 젖먹는 짐승이 힘이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잠깐 당나귀 새끼 당나귀 큰 놈은 사람이 타요. 근데 새끼는 너무 적어서 못 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손가락씩 아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철이 없어가지고 어린 당나귀 불쌍하지도 않는가 봐. 그래서 당나귀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메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는 사랑도 없어 인자도 없어 욕먹었단 말이요. 그래도 예수님을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한 하나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당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경 권쳤어요. 이게 말을 타고 같으면 너무 좋겠어. 예수가 말을 타고 같으면요 말이 힘세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망신시켜. 왜? 죄인들을 살리는 죄인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사람들은 다 나귀 큰 놈 타고 말 타고 소 타고 다니는데 왜 예수만은 어린 나귀 새끼 타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낙나귀 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최고 작은 거. 이거 요즘 이렇게 서울 시내에 나귀 새끼 타고 손가락 해봤죠? 야단 맞죠? 좀 동물, 동물 관리하는 사람한테 접해보니 돼. 동물을 학대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 얼마나 참 욕먹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대차사장들이 성전에서 막 야단쳤어요. 예수 단체를 보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예수 받아쳤지. 왜 이렇게 써요? 호사나도 못 보는 너희들이 왜 나서서 야단치느냐? 너 시편 8편에 하나님이 어린이의 찬미를 기방 알지? 이 내가 낙이 타는 게 성경 역사야. 스가랴 9장 9절. 그것도 모르면서 성전에 너 많은 거 도대체 어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가는 길에 따라가야 되고 박수쳐야 되지. 반대하면요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은혜죠? 그럼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갈 길이 은혜는 세 가지고요. 그 나머지는 다 재림이에요. 그럼 11장에 예수님 몸값이 몇 개요? 30개지요. 그 가르쳤다가 팔아먹었죠? 똑같이 다시 돈을 갖다 성전에 집어던졌지요?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공동묘지 만들었죠? 그 13장에 제를 치는 셈이 열렸지요? 유월절이죠? 그럼 다시 올 때는 학계에서 구의사재단, 스가랴장에 70년 회복, 순이 남아서 소년이 측량하고, 예표종 요소가 지나가고, 순이 남아서 새길 거 새기고, 하루에 제약을 제하고 초대받고, 사령의 순금 등대, 가고, 거기 못 가면 5장 저주로 가고, 6장에 100마리 북방 가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고, 요시아 집에서 순이 나서 성전 짓고, 이게 우리가 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 갈 길도 너무 초라해. 사람들도 거짓대들, 고아 가부들, 다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님 모시고 3년 동안 전도했단 말이죠. 그 우리도요, 겉으로 참 볼품이 없어. 미약한 야곱들, 찌그러지고, 더럽게 되고, 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예? 그래도 스가랴 성경 곧잘 설교를 잘 한다고요. 본문대로. 그 나같이 이 예언을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예? 연대 날짜를 맞춰서 예표정도 못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수는 하나님이 직접 지혜 총명을 줘 쓰는 것이지, 우리 머리통은 선악으로 다 망가졌고, 다 노쇠하고, 정신세계가, 그게 영의 세계가 역사하는데 아직 흑암이 우리 덮고 있기 때문에 완전치 못해. 그렇잖아요? 자,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병거는 전쟁 말이란 말이죠. 전투하는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리고 인간의 그, 칼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건 이제 끝났다. 전쟁은 할도 끊으리니, 그렇게 예수님 올 때까지 사마리아하고 유다는 같은 형제들인데 원수가 됐어요. 솔로몬 때 범죄로 갈라져가지고. 근데 예수님도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첫 번째 이방이 갈릴리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열지파가 갈릴리요. 북쪽의 사마리아.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그 당락에 탄 예수님이 정치한 거요. 그렇게 이름이 당락의 정권이요. 네? 당락의 정권. 그 당락의 새끼 정권이요. 가장 적은 새끼가 세계를 통치한다고요. 이게 정말 기적이다, 기적. 큰 이적이다. 그 나사렛 동네가 적지만은 예수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셨고, 베들레헴 촌이 작지만은 예수가 출생하셨고, 미가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네게서 내게로 통치라고 나온다. 맞아요? 그 예수님 가신 발걸음이 성경 예언을 찾아서 갔다고요. 그럼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실까? 다시 오실 때. 그때도 또 성경들 오시지. 이미 오셨다 가신 것도 성경이 일부 이런 게 한 10% 이래 줬고, 이제 재림의 90% 남은 것은 우리 보고 하래, 우리 보고. 우리 할 말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화평을 전하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전 세계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 유브라데는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아담 살던 곳인데 거기서 땅 끝은 한국이 딱 끝이요. 그 샘의 장막에서 제일 큰 장막이 샘의 장막이고, 함의 장막은 아프리카는 저주받았고, 야베 장막은 4대 강국인데 유럽이고, 그래서 한 얼굴이 달라요. 유럽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아프리카는 까맣고, 샘의 장막은 노랗고, 이렇게 노아 사는 게가 얼굴에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저 감독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설교도 좋구나. 또 백인종 오면 또 설교가 좋잖아. 저기 백인종이라고 하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 어떻게 데려오세요. 근데 뭐 계시록 전에 이렇게 백인종이 단락하다라면요. 몇 개 줬어요? 우리 두 개 줘야지 친구 주라고. 그 미국 사람은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배운 사람 그러면 자기들도 한국 글자 본다고. 예? 그 전도 잘하셨네. 그 너희들 앞으로 한국 가서 복 받으라고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당신 장시의 구장 알아? 야배장만? 당신 야배시야 얼굴 하얘 그 큰 집에 와서 복 받아가라고 알았어? 그럼 저 깜짝 놀라겠지. 자 12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물 없는 구덩이는 뭐요? 물은 웅덩이 샘에 있죠, 구덩이에. 근데 가보니 물이 없어. 그 건샘이라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 이 땅에는 아무리 종파가 많고 교회가 많아도 물이 없는 교회예요. 그게 예수가 물이요. 예수가 생수요. 그 예수만 따라가면 물 먹는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러 왔다고요. 근데 물 없는 구덩이가 뭐냐? 율법이요. 모세 율법은 물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딱딱해. 제지만 두들겨 죽여. 그게 겁을 먹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그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짐승도 제물도 값싼 거 갖다 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제도를 바꿔버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제물 삼고 공짜로 믿어라. 공짜로. 자꾸 양자 보니까 양도 그냥 비싸니까 돈 없으니까 절뚝발이 곧 죽을 거 끌고 오니까 하나님이 창피스럽다. 네가 내 백성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그래 절뚝발이 눈가에 갖다 드리면 되겠어? 세상 사람 보기 부끄럽다. 그만하자. 그 문 닫고 최고의 제물 창조자 독생자를 세상 죄를 걸머지켜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응? 그것이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여기 서가라 응? 13장 1절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의 죄를 쓴 셈이 열리리라.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는 모세 율법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예수께 와서 제자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율법에 갇혔는데 예수님 율법을 마쳤으니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이란 것은 세례왕까지인데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맞췄어요? 그 율법 끝났는데 왜 또 토요일 안식을 따라가? 그 귀신이에요. 귀신 오면요 성경 반대로 가요. 응? 성령은 성경대로 때를 따라갑니다. 그 우리 안 따라오면 다 귀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귀신이 원래 커요. 귀신이 박사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박사들이요. 지금도 교회 박사들이 강단에 설교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박사 직분이 없어요. 박사는 세상 직분이지. 알았어요? 자,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보장은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책임, 부족이 없는 완전한 구원,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예수가 보장이요. 내가 오늘날 또 이르노라. 응?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배나. 그렇게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이 죄를 지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나 갚았어. 그 200원을 지불해서 그렇게 100원이 남았어. 죄를 지어도 200원 차지 않는다. 그래서 넉넉히 갚았다.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2절도 있어요. 예? 배나 갚았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예수님이 은혜로 오실 때에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요. 유대 강자라요. 자, 보세요. 40장 1절에 시대 역사인데 메시아 영접 역사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율법은 진노지 위로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마지만 잡아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왔는데 위로의 시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깨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복역의 때가 율법의 때가 끝나서 모세로부터 세례왕까지 그 때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벗겼어. 이 택한 이스라엘의 죄를 예수께 담당을 시켰어요. 그 죄를 지고 있다가 죄가 벗겨졌어요. 형님이 죄짐을 맡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노라. 근데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잖아. 택한 그분이 우리 보고 친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가 됐어요. 또 영적으로는 구세주가 됐어요. 또 형님이 됐어요. 응? 또 목자가 됐어요. 구원자가 됐어요. 복에게 때가 율법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속죄받았어요. 그 율법의 613가지를 다 범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 맡아서 죽었으니 나만 쳐다봐라. 그래서 불뱀 물린 사람이 노뱀 보고 살았지요. 그 예수님이 노뱀으로 왔어요. 우리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야곱의 죄를 위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렇죠? 배가 뭐요? 꼽자기. 곱을 받았다, 곱을. 그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때가 제일 저어도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 우리 속에 선악과가 발악해서 자꾸 속으로 죄를 저어도 주님이 그것도 다 맡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보이니까요, 자꾸 회개가 나와요. 주여, 왜또 넘어졌어? 예. 너잘 넘어지네? 넘어지는 선수 아닙니까? 그래. 넘어지는 선수야. 여러분, 죄지는 대회 가면요, 우리 교회 1등 할 거야. 왜? 막에 공격해서, 뭐, 거짓말 박사도 많지요. 아니요? 그게 선악과 질이요. 그걸 딱 제하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아담의 죄가 계속 내려오는데 족보를 타고, 응? 어떡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걸 잘라버리고 씻어줘야 되지. 그냥 놔두면 영광 못 받아.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야, 네가 해결해 가서, 어떡하라고요? 네가 대신 죽어!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받으셨다고. 그게 배나,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응? 근데 이 위로의 복음을 어디서 외치냐 할 때, 강약해서요. 3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약. 어느 강약? 유대 강약. 유대 땅에. 예수가 유대 땅에 났으니 유대 강약이고. 재림 때는 산에서. 9절에. 어느 산? 동방산에서.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뒤집어 풀때 산에서, 동방에서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25장에 8절에 이 산에서 오래 먹은 포도주 먹는다. 그 산의 역사. 이날까지는 유대 강약의 역사. 위로의 역사. 이제는 심판의 역사. 이렇게 이제 시대가 갈라졌습니다. 본문에 가서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와서 아담의 죄, 아브라함의 집의 죄, 야곱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걸머져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의 그 피를 보시고 야곱의 집의 죄를 100% 몽땅 용서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래서 마귀 때는 자꾸 와서 너죄 지었잖아. 자꾸 참소합니다. 근데 말씀 모르면요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작년에 죄 지은 거 회개했는데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 너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왜 의심하는 거야 나를. 내가 단번에 다 용서했다는데. 알았어요? 지나간 죄는 다 용서됐고, 내일 지을 죄는 급죄입니다. 내일 지을 죄. 내일 지을 죄는 지금부터 이제 조심하게 하다가 또 넘어지거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갚을 것이라.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하늘을 삼고, 이거는 재림 때입니다. 그럼 재림 때 이제 이 순서가 말이죠. 9장 평화의 왕은 사실 9절이 1절이 돼요. 그렇잖아요? 죄를 씻어 해놓고 이제 심판해야 되는데 중간에 딱 박아놨어. 그러면 러시아가 소련이 움직일 때가 심판인데 이거 구절은 2000년 전에 갈릴리 역사 말이죠. 응? 메시아 역사. 그 순서가 바뀌어지니까 사람이 몰라요. 썩고 나면 몰라요. 기술자면 알지. 응? 그래서 내가 유다로. 유다가 어디요? 구약 유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49장 8절에 야곱의 네 자들이 유다인데 유다 집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고 유다는 형제들의 자손이 될 것이고 유다 집에는 실로 보냄을 받은 예수가 오실 것이고 유다를 범할 자는 없고 유다는 사자 새끼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살아 있어요.
예수님은 유단체파 사자라고 계시록 5장 5절에 그랬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책을 받으신다. 이렇게 예언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유다로 당기날 사막 이날까지는 영적 유다만 충성시켰죠. 세계 만방에 2000년 동안. 근데 동방 땅 끝에 해돋는 유다가 학계로 통해서 초대교회 지었고 머리돌 다림질 두고 나고 인을 가지 나가서 이제 헬라는 뭐요? 구약 종말의 적기독인 오늘 러시아거든요. 헬리니즘 헬라를 쳐요. 그러면 서가라가 예언할 때는 아직 헬라가 안 올 때요. 500년 전이니까 헬라는 BC 172 내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다니엘 8장 같이 구약의 종말이요. 구약 나라가 모세와 싸우던 에집트, 그 다음 아수르, 바벨론, 메디파스, 헬라 등 다섯 나라가 다섯 번째가 헬라인데 신약에 오늘 러시아가 헬라의 동생이요. 그 일곱 번에는 전부 형제들인데 구약은 마지막에 헬라고 신약은 러시아란 말이죠. 그 러시아를 치는데 그때 이 서가라가 말할 때 러시아가 안 나왔으니까 헬라를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다로 당긴 하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이게 14만 4천 명이요. 근세인데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이 격동이 학계서 1장에 다리오왕 2년 6월달에 격동에 와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너 격동받았어요. 그때 미상 가가지고요. 충청도 가서요. 보령에 가서요. 6월달에 6.24 집회했거든요. 그 격동받았어. 아 학계서가 일어났다. 학계가 정말 귀하다. 정말 경절이다. 그래서 6월달에 미산에, 7월달에 온양에, 8월달에 임평에, 9월달에 성산에, 익산에서 성당면, 성당교회에서 지대났잖아요. 예? 그렇게 두 달 후에 11월달에 검은말이 북방에 가더라고요. 서가라 1장 7절.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그 다음에 서가라 6장 6절에 검은말이 북쪽 갔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백마가 따라가서 하나님 마음을 희원케 한다 했어요. 그게 초막절. 그래서 5개월 끝에 북진해서 러시아 땅에 영원한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저들은 이제 새 시대 백성들이고 헬라 자식을 쳐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이런 이 깊은 비밀을 신학자가 모릅니다. 이거 연계 문제지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헬라가 뭐 구약이랍니까? 오늘 헬라는 러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본문들 안 되면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이 성경은 예수의 증거인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요. 그 성경의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받을 데 없어요. 은혜를 못 받은 복사들이 불교의 은혜 받아가세요, 불교에. 불교 은혜 계세요? 아이고, 방목사가, 응? 불교 가서, 아이고, 부처님이 석가하면 우리 작은 아버지인데 오늘 생신이다. 어떻게 뭘 선물할 거, 그래. 케이크 들고 케이크. 응? 그래서 가서 중하고 같이 먹더라니까. 근데 봐서요, 테레비에서요. 그런 거 안 보내면 좋겠는데, 다 테레비 보내주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말이. 그래서 목사가, 응? 불교의 은혜 받으러 가.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타협주의지. 그래서 뱀은 꼬불꼬불, 남의 담놈 간다니까요. 그 리워예단. 응? 그래서 용을 죽이라! 바다 용을 죽이라! 이사야 27장에 예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는 적기도 국가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주의란 말이요. 무신론주의. 이걸 때리고 싸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때리고 싸. 헬라 사람들이, 러시아가, 아수르가 우리나라 오면은 이사야 37장 같이 하룻밤에 주의 천군이 동원돼서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려. 송장 만들어. 아침에 눈 뜨니까 다 죽었대. 응? 그래서, 선지국가가 되고 이제 세계를 살리는, 이사야 역사, 큰 구원의 역사가 이사야에 담겨 있단 말이죠. 다음 14절은요, 시온을 호위하신다. 시온은 다윗왕국인데 예수왕국의 그림자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왕국인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예? 여호와가 나타난 건 여호와는 영이거든요. 그렇게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 받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번개같이. 번개가 제일 빠르죠? 번개가 눈 깜짝 새, 이 지구를 뭐 일곱 바퀴 반돈다나, 빛이 빠르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나팔. 이
심판의 나팔, 남방 해례 바람을 타고 남방이죠. 우리 북방 반대로 남방이란 말이요. 둘로 보면 남북, 넷으로 보면 동서남북. 크게 보면 북남방에서 한국이 남쪽이요. 남조선, 북조선 있잖아요. 그게 남방 해례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호위는 보호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같이 해주옵소서. 예? 그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다니엘 12장 같이 대군병이 동원돼서 이 제단을 지킨다고요. 예? 마귀 떼들이 잡아지 못하게 이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예?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천사께서도 못 보잖아. 그래서 호위한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누가 우리가 원수를 삼켜 이긴단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요. 응? 모세가 애굽을 죽였지요. 다 우리 그림자요. 물 몇 돌을 밟을 것이며 각자가 만든 행복이 터져도 우리는 안 타 죽어. 그게 불 속에 사는 몸이 세일 창조란 말이죠. 그 보여준 것이 다니엘 3장,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위해서 같이 목숨 바쳐서 3년 동안 상추 싸 먹고, 응? 예, 계속 상추 싸 먹으면 짜증난다니까요. 그죠? 계속 상추 먹으면 짜증나. 그런데 다니엘 위해서 채소만 먹고 목숨 바쳐. 그래도 하나님 건세를 줘서 물과 불이 못한 건세 종이 됐어요. 누구 덕택에? 다니엘 덕택에. 그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여러분들 이 재단 위해서요, 말씀을, 최선을 따라가면요, 10일 하나한테 빛이 나. 얼굴이 밝아지고, 입에 불이 나가고, 원수가 소멸되고, 우리 세일 성가 부르면요,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매사 하면요, 뭐 물러가는 거예요. 가사대로. 가사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속입니까? 뭐 헛된 말 합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세일성가 하나님이 불러서 받았는데, 예? 근데 세일성가를 이목사 받았는데, 그 곡조는 입에서 불러서, 이목사 음악을 모르니까, 음포를 모르니까, 그 김진춘이가, 색소폰으로 이제 곡조를 맞춰서 가르쳐 줬단 말이요. 그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 이목사는 못쓸 사람이라 또 악평한다 캐. 반대한다 캐. 뭐 들어가긴 들어갔어. 그래도 미국의 목사님이 그 사람 못쓸 사람이야. 그 세일성가 하나님 준 건데 자기가 곡절 같이 불러서 이제 했는데 이 목사 부르면 자기 콩나물 그랬거든 음포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르쳐 줬는데 요새 와서는 세일 이단이라고 응? 그 배목사도 이단이라고 우리 이단이라고 전부 돌아선 거예요. 그게 용이 끌고 간 거예요. 왜 우리 만난 길이었고 예?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세일이 옳다 하면요 우리가 힘이 적어. 우리 왕따가 돼야 왕따가 되는 거지. 응? 예. 우리만 공격받고 그렇게 학계 서가를 이루는 역사에서 종말에 우리는 홀로 됐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나귀 타고 갈 때 왕따가 됐잖아. 응?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 제자들도 왕따가 됐잖아. 그래서 부활하니까 세계가 살았잖아요. 우리도 5개월 끝나고 3일 반 죽었다 갔다 오면요 이 세상이 새롭게 돼가지고 각 국가에서 예비처가 생겨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지금 전파를 타고 인터넷으로 세계에 전달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 신상순 집사가 어떻게 컴퓨터를 이제 배워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우리 설교를 올려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 그 전파에 올렸더니 자꾸 막는다케 올리지 말라고 끈질기게 올렸더니 이 사람들이 그 들어보고 이거 이단 아닌가 보다 그래 올려준다케 열어놨다케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에 그 나라 말로 우리는 우리 한국 올리면요 그 회사 전파 회사에서 전부 번역을 해서 공짜로 해준대요. 그 살판났다. 그 물어봤지. 그 하루에 몇 명쯤 들어요? 한 200명까지 들어온다. 200명이 보통입니까? 우리 본부에도 우리 홈페이지도 240명 만들었는데 그 서방에 유럽에 이 복음에 갔단 말이죠. 그 이산 저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그 신이 하는 역사지 사람이 못하잖아요. 우리 신부름 하면 되는 거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간다는 거 유대인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500년 동안 외웠거든. 스가랴서를. 그런데도 예수를 영접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불택전 안 되고. 어느 신학자들이 성경 압니까? 성경 사도 바울 신학이지 이 스가랴 신학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선지서를 다 풀어서니까 이게 하늘의 신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 전쟁 방법이 이렇게 말해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당나귀 탈 때도 호위했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무덤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럼 재림할 때도 우리 쫄병들, 우리 천군천사 같이 해서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물맷돌이 무기거든요. 그게 13만 4천은 말씀이 무기지 인간의 총칼이 무기가 아니란 말이죠. 응? 그들이 피를 마시고 피를 맡은 원수를 이겼다는 거고, 진리의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요. 술 먹은 사람은 겁나는 게 없죠. 지 마음대로 노려버리죠. 그게 이거는 세상 술은 마귀 술이지만은 육신의 술이지, 영적으로 승리의 그 쾌감, 승리가 곧 술 취한 사람이 소리 빡빡 지르고 하는 같이 유다가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응? 그렇다고 또 막걸리 먹고 춤추지 말고 그런 소리 아니에요. 세상을 비교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피가 가득한 동야도 갖고 원수를 다 죽였어. 그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때가 보세요. 모든 악을 제하면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요. 거기 13사신이 그 다니는 거예요. 거기 심판하려고. 피 묻은 동이 물동이 같아. 피 묻은 재단 모퉁이야도 같을 것이라.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에는 항상 안식일보다 양을 잡아야 돼. 그게 피가 많을 시간이 없어. 계속 양을 잡으면 피가 흘러. 그렇듯이 원수를 죽일 때 원수 몸에 피가 다 나온다는 것이요. 그 유다의 승리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 16절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 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양떼같이. 목자는 양을 아껴요. 예? 양이 잡혀가도요. 찾아가서 기도, 기가 떨치면 길 주소와. 그 목자의 심정이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보석, 다이아몬드. 그렇게 이 스가랴서를 따라가면은 보석 집에가 살고, 우리가 보석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고, 모든 죄는 주님이 맡아 주었고, 죄 없는 세상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천년을 살고, 또 무궁수에 갑니다. 그 다음 17절은 시온을 형통하고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불통이요. 계속 얻어맞고 피밥 받았는데, 이제 초막길부터는 시온의 시대가 와서 흑암이 뚫히고, 모든 사람이 시온에 가자 하고 돌아와요. 그게 이사야 18장 7절에도 강대국의 종말 말할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소련에 가서 도움을 구해. 근데 기호를 세우고 나갈 때는 아수르 사람들도 소련에서도 예물 싸들고 시온산에 와요. 온다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예수님 형통, 유다 형통, 구의사제단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강건. 아니, 그 소년들도 죄를 사함받아. 이사야 4장 같이. 죄를 씻어. 그 종족들도 죄가 없어지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그렇게 시온의 아름다움은, 시온의 형통과 아름다움은 원죄를 뽑았다. 그래서 스가랴 8장에 동남과 동녀가 이 땅에 꽉 찬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장난하리라. 예? 새 시대는 찬양만 하지요. 뭐 학교 가라, 농사 짓고 뭐 공부하라 거 없어요. 자동적으로 다 잘 돼. 그러니까 씨만 뿌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에 자꾸 자라나서, 왜?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곡식을 베면 그 뒤에 따라 또 베고, 1년에 3번, 4번 베어서 먹고 그 천년을 사는 거예요. 좋지요? 이게 평화왕국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했어. 당나귀 타고 새끼 갈때 얼마나 조마조마해서, 당나귀야 미안하다, 허리 뿔지 안 되니까 허리 힘줄하고, 어? 이 길을 걸어갔다고요. 32장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 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삼대무자 갖추도다. 하늘로서 세임나려 모든 성도 세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륩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영광 받으시나이다. 이제 종말에 속히 이루시고 마귀는 허락받거나 최후로 발악하는데 주님 우리 죄를 변화 다 담당해 주셨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건세 재단을 세웠으니 항충이 들어오면 건세가 나갈 것인데 비록들이도 기다려가서 싸우니 기다리겠나이다. 남은 종 되도록금 꼭 붙잡아 주시고 이 기록한 말씀 이룰 때까지 도망가지 말고 재단을 지키며 기둥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